2012년 대한적십자사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사용되는 혈액량은 600만 팩,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혈액을 수혈받고 있는 셈입니다. 특히 환자의 생명을 건 싸움의 현장, 수술실에서 수혈은 마치 상식처럼 수술의 당연한 과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 저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.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선천성 뇌기형 때문에 수술을 받은 3살 배기 남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. 시우라는 그 아이가 받아야 했던 수술은 두개골을 절개하는 대수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내내 단 한 방울의 피도 수혈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시우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?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충남 아산으로 향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얼마 전 큰 수술을 받은 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밝고 활발한 모습입니다. 아, 뭐 잘 입을까? 수술 많은 수술도 잘 견뎌주고 그에 따라 성격도 아직까지 너무 좋아서 저희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시우의 머리에 박혀 있는 커다란 핀들. 엄마가 미안해. 다 했다. 겨우 3살 아이가 감당하기에 버거워 보이는 심각한 수술의 흔적이었습니다. 심장이 물차는 증상 때문에 시우가 앓고 있는 두개골 조기 유합증은 선천적으로 두개골의 접합 부분이 굳어 두뇌의 성장을 억제하는 희귀 질환입니다. 뭐 무서울 수술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개인적 입장이고 워낙 아기를 위해서 많이 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 아닌가. 그렇게 하지 말고 다쳐. 그렇게 하지 말고. 두 번에 걸친 무수혈 수술은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머리에 핀을 제거하는 일만 남은 상태라고 했습니다. 그건 위험하죠. 그렇죠. 제가 24시간 거의 잘 때 빼는 분은 계속 닿지 않도록 감시하고 조심시키고 있어요. 현재 아이의 상태는 어떨까? 수술받은 병원을 찾았습니다. 상처 보자. 만지면 안 돼? 상처. 깨끗해, 좋아. 이렇게 벌려놓은 겁니다, 이렇게. 붙어 있는 머리뼈를 잘라내 벌린 후 핀으로 고정한 대수술. 그 과정에서 단 한 방울의 수혈도 받지 않은 시우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? 아주 어린 경우에 할 때 수혈량 때문에 그 때문에 사망률이 이제 있다고 돼 있죠. 그 모든 수술에 있어서 무수혈 또는 수혈을 적게 받는 것이 많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낫습니다.